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자, 오늘의 뭐지? 야매 미리를 시작해볼까? 내가 어저께 이거를 우리 찍은 거를 듣다가 아 짜증나. 저장을 안 해놨네. 어제 까먹고 그 우리가 찍은 칠아웃 뮤직을 저장을 안 했어. 그래서 좋은 게 내가 생각났었거든. 킥을. 아, 킥이래. 그 베이스 라인을.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서 곡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는 세이브 니네 꼭 해야 된다. 안 되겠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세이브 에즈를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 세이브 에즈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너희들이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근데 이 트랙은 갖고 있고 싶어. 요 악기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 얘네를 싹 지워. 얘는 뮤트 시키고, 왜냐면 내가 제가 좀 또로록 똑똑똑똑똑똑 저기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다시 새 거가 됐어. 그다음에 요거를 띡 누른 다음에 Save As 하면 다른 파일이 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내가 이거를 생각해봤는데 서교동의 밤에다가 곡을 요거를 써먹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분명 이 곡이 구리다 그러면 까일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서교동의 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데스크탑 오케이 그럼 서교동의 밤 써. 그래서 나는 어떤 음악을 만들 거냐면 요런 베이스 두 개를 섞어. 얘 뮤트만 쓰면 이런 건데 얘를 같이 쓰면 아이고 같이 렉을 누르면 이 서브 베이스까지 나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리듬이 뭐였냐면 요거였어. 아닌데? 빠빠빠빠 이게 코드 진행이 내가 요걸 생각했었어. D 마이너, 그다음 A 마이너, D 마이너, A 메이저 7. 거기다 베이스 라인이었어. 그걸 찍을게 지금. 그래서 이게 빠, 으뿌 빠, 빠빠빠빠가 첫 박에 으구구구구구 베이스가 원에 안 나오고 으따. 따, 따, 따. 8분음 표. 둘, 셋, 넷. 근데 좀 이거 속도가 한요 정도 돼야지 예쁠 것 같아. 그루비하게. 힙해야 돼. 요런 라인을 넣을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 패드가 내가 또 찾아낸 보석이네. 요 야매 미디 하면서 요걸 한번 써보자. 네. 이런 식으로 넣을 거야. 근데 이거를 릴리즈가 너무 길다. 띄었을 때 그래서 릴리즈를 좀 줄일까? 오케이, 이 정도로 해놓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아, 이것도 데이터가 그러면 녹음할 때 아예 요거를 심어주자. 아, 칠 필요가 없지. 요것만 녹음하면 되지. 얘들아, 어, 자, 둘, 셋, 넷. 처음에 열렸다가 닫으면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아, 이게 타이밍이 이상해. 그러면은, 아, 이렇게 하자. 자, 그냥 이거 따로 녹음하자. 그래서 둘, 셋, 넷. 아이씨, A 메이저였지. 미안해. 딴 생각했어. 셋, 넷. 이렇게 요거를 이제 평범한 이 패드를 다시 녹음할 때는 요것만 갖고 노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럼 얘네를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한다고? 본드 글루. 됐어. 그러면 하나가 됐어. 다시 제자리 포인터 툴. 여기서 내가, 어, 오빠, 드럼을 생각해보면, 오빠, 이렇게, 한번 쳐볼까? 하나, 둘, 셋. 네. 이런 리듬을 오빠 첫박에 넣어야 되나? 키계랑 맞춰야 되나? 어, 따로 치면 헷갈린다. 그냥 해보자. 오케이, 그럼 드럼이 킥이 됐어. 그 다음에 하이햇을 어떻게 녹음할까? 근데 이미 저 밑에서 하이햇을 아씨, 어떻게 되냐? 잠깐만, 이게 생각을 해야 돼. 아이씨, 이렇게 해서 놓자 그냥. 어차피 데모니까.
형이 저건 내가 왜 넣은겨? 자, 아,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어, 이게 D 마이너니까 도리안을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어볼까? 메이저. 그러면? 그냥 넣자. 그러면 됐다. 하이햇에다 내가 킥을 넣었구나. 그럼 하이햇을 넣자. 그냥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어. 드럼만 솔로를 들어보면 이런 리듬이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다 요 얘를 섞으니 이런 소리가 났어. 메이저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요만큼을 했어. 그럼 내가 EP를 찍을래. D-7? 컨터에서 안 할래. 일부러 뒤로 밀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 얘가 아니고 얘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포. 이런 건 맞나? 이거 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아하, 요게 난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좀 물그늘어가, 그런 게 생겨. 그래서, 여기다가, 씬스 하나만 더 넣어볼까? 어떤 걸 넣으려면, 멋있는 거.
딥하다. 뭐 없었나 그때? 멋있었던 게 스트링스? 뭐 의미 있을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이미 패드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 위에서 가볼까? 위에가 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박에 난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잘 쓰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요 패드가 요렇게 가야지 멋있는데 밴딩이. 왜냐면 요거를 녹음해야겠다. 밴딩이 없어서 심심했었어 이 패드가. 들어보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배를 할 거야. 분배를. 요 또로록똑똑똑 쓸까 여기다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역시 매력적이네요. 그러면 일단 얘를 복사하자. 그래서 요 기본 틀을 만들었으니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 얘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할 거란 말이야, 박자를. 그때부터 이걸 한 번씩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한꺼번에 확 들어가 버리면 어떨까? 여기 맞나? 맞겠지? 그다음 얘네들도 반복이겠지?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될 거. 쟤는 또 뭐야? 아, 데이터구나.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런 룹이 만들어졌어. 이것만 잘 써도 치고 빠지기만 잘해도 되게 멋있는 음악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꽉 찼으니 이건 내가 사비에서 쓰도록 하고. 또 나와도 좋을 듯 싶은데. 아니야, 여기 나오지 말고 여기서부터 베이스가 밑에서 세련된 음악이 될라나? 여기서도 EP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뭔가 많어. 그럼 얘를 지우고 얘를 일로 보내자. 저거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본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본드랑 가위야.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첫박을 헷갈려 하단 말이야. 나도 헷갈려. 이게 첫박인 것 같은데. 또 칠아웃으로 가?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거 브릿지 같은데. 아, 이렇게 나중에 또 터지면 되겠고, 조용한 데서 2, 3, 4, 2, 3, 4. 그러면 이러면 박자를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여기서 트랙 같은 걸 쓰면 이거를 이렇게 미루면 어떨까? 그냥 무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 여기 첫 박을 알고 있다가 이게 재밌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듣고만 있으면 이게 첫 박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아 이런 테크닉도 많이 쓰이지. 빠바바바바바바 이것도 라인을 좀 더 만들어도 되겠어. 뭐 라인 나중에 더 만들면 되지만 한 요 정도로도 되게 괜찮은 루프인 것 같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ABC를 나눠서 곡을 써도 멋있지 않을까? 그럼 뭐 멜로디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도 돼. 끝도 없지. 근데 요 악기의 치고 빠짐에 따라서 뭐 ABC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루핑 음악을 충분히 멋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도록 해봐. 안녕.